국내 최초 호러 판타지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만든 K 귀신의 아버지 아... 최상식 PD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전설의 고향을 만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아,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뭐 1977년에 우리 한국 최초의 판타지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원조 PD이고 현재도 전설의 고향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는 전설의 여행자 최 P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저 얼마 전에 그 괴물을 연구하시는 곽재식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저 승사자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갓을 쓰고 네, 검은색 옷을 입고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저 처음 알았어요. 그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을까 하고요. 야. 제가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예.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분과 제가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한국의 괴물들. 아. 저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하고 아 이거 또 콜라보 되나요? 좋네 좋아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얼마 전에 곽재식 작가님 또 그게 또 화제가 좀 궁금하지 않아? 이제 전설의 고향 이전에는 캐릭터화된 이미지가 없었어요. 이 죽음의 이미지 한국형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다가 죽음의 이미지는 까만색이잖아요. 까만 도포를 입히자. 그리고 까만색에 대비되기 되어서 얼굴은 하얗게 하자. 아~ 그리고 입술은 새까맣게 액센트를 주자. 그리고 심지어 대구에서 그 당시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신 분이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분이 죽어보니까 저승사자가 진짜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모습하고 똑같더라. 진짜요?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아, 와. 야, 근데 이거 그때 곽재식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만약에 이거 저작권 등록해 놓으셨으면 아, 이거 저승사자 이미지로 그때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아, 근데 가끔 좀 그런 생각하면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지금 딱 진짜 14년째 한국의 괴물들을 찾아다니는 응? 괴물의 진심인 곽재식 작가님이십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괴물을 찾아다니신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산자 김정호 이런 선생님처럼 네. 전국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무슨 괴물이 있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제가 사실은 공학 박사로 화학 업계에서 쭉 일하고 있거든요. 아~ 그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괴물 이런 쪽 소재에 워낙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괴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괴물. 네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한국 전통 옛 기록 속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옛날 괴물 이런 쪽이 좀 관심이 많아요. 아, 이것도 궁금하네. 야. 아니, 작가님이자 공학 박사라면 이제 투잡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지금 외국계 화학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네, 화학 회사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연구,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신 이렇게 막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뭐 사실 그냥 뭐 일개 회사원으로. 아니, 근데 작가 활동을 하시고 괴물을 찾아다니는 거 회사도 알고 계세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괴물을 좀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까 진짜? 아니 설마요. 주로 이제 네. 옛날 책, 아~ 옛날 기록, 문헌들, 역사 속 기록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아~ 계속 뭔지 찾아보는 알겠다. 거죠. 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죠?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거는 십몇 년 전에 사극, 역사물 이런 거를 좀 써야 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뭔가 좀 신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팍 충격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하나 번역된 걸 샀는데 처음 제가 샀던 게 어우야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책입니까?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조선시대 한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책인데 거기 괴물 이야기 같은 게 꽤 있어요. 나와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소설 쓰는 것보다 그냥 어디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딴 작가님들도 참고하시고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추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한다 좋다 하면 좀 잠깐 하게 되잖아요. 신나죠. 그래가지고 좀 더 하다 보니까 더 잘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취미 버릇처럼 된 것 같아요. 아~ 네. 아니면 뭐 게임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도 뭐 그렇죠. 게임 속에 등장시켜야 되니까 좋은 자료가 필요하지. 네, 그 자료로 써가지고 아 감사히 봤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 사실 괴물을 창작하는 분 입장에서도 네. 사실 굉장히 좀 그 큰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로운 한국 괴물 몇 개나 좀 그 발굴해 내셨습니까? 새로운 거 막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 합해가지고 뭐 대충 해보면 한 280 뭐 이 정도. 아 작가님 직접? 네 직접이라고 하기에는 뭐 다른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정리만 한 거니까. 아 그래도 직접이 맞죠. 직접이 맞. 그 정도면 직접이 맞아요. 아 이거 우리가 몰랐던 거를 그럼. 아니 우리 PD님은 또 맞죠. 그렇지. 아니 부끄러워도 이게 내가 부끄러워 나오지 말라. 내가 피곤한 거. 아니 나오지 말라 아니 조세.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부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그 생각을 좀 그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 하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까만 옷에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고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습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저승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허기야 생각해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보안 림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